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도마뱀만 보지 마시고 도마뱀 주변에서 보이는 공기방울을 찾아주십시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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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어머. 자, 발주위를 잘 보세요. 발에서 무슨 공기가 나오나 봐. 단순히 보셨습니까? 이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 가르고. 발에서 공기가 나와. 우와. 분명히 도마뱀의 발에 몽글몽글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겁니까? 바실리스크는 무리를 걸을 때 발이 1초에 20번을 움직입니다. 우와. 그리고 이 빠른 발로 물표면을 차면서 중력에 상반되는 반작용의 힘을 얻습니다. 이 반발력은 도마뱀이 무리를 걷는데 23%의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은 유독 긴 발가락과 강한 발의 복합적인 힘을 이용해 물을 힘껏 걷어찰 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실리스크가 물을 걷어찰 때 생긴 공기방울이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게 지탱해주고 특이하게 긴 두 발이 공기방울을 연이어 만들어내어 물 위를 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공기를 갖고 발을 짚는 거야. 이처럼 바실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도마뱀들은 짧고 굵은 발가락을 가졌지만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긴 발가락을 가져서 물 위를 뛸 수 있게 하는 공기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 위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뛰지 않을까요? 우리는 향기로운 장미꽃잎을 뛰어 웰빙 실험 수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뛰게 해 봅시다. 처음엔 잘 갔습니다만은 꽃잎이 있어서 역시 공기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 다른 도마뱀들도 수면 위 장애물 때문인지 공기방울 같은 기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빠지진 않네요. 예. 안 빠지려고 죽어 뛰는 거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마뱀과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만약 사람이 무리를 뛰려면 사람은 1초에 200걸음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바실리스크처럼 무리를 걸으려면 예를 들어 체중 80kg짜리 남자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현재보다 15배나 강한 다리 근력으로 물을 차야지만 합니다. 또한 균형을 잡아줄 꼬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 사람이 무리를 뛰어 건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신은 공평합니다. 그 새끼 바실리스크 도마뱀 경우에는 무려 225%까지 그 힘이 증가된대요. 공기방울에 의해서 날아다니겠네. 예, 그래서 새끼 시절에는 뛰어다니는 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근데 커서는 이제 위급한 상황 정도 닥치면 이제 뛰어가고 잘 안 뛰죠. 예.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준하 씨를 조사해봤어요. 만약 정준하 씨처럼 체중 108kg에 누가니? 아, 누가 108kg? 요즘 왜? 좀 줄으셨네요. 아, 예. 지금 100kg입니다. 진짜 100kg. 예. 100kg의 정준하 씨가 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무리를 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잠수해야죠.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셔서 다음 생에 바실리스크 도마뱀으로 뛰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공기방울 덕택에 수면 위를 뛴다. 빛나라 지식에. 자, 첫 번째 명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대박 신문 나오셨어요. 예. 자, 실리스크. 하나, 둘, 실리스크. 셋.
네모 하나면 가짜 다이아몬드도 금방 들통난다. 아, 저는 네모 명제 정답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보석 좋아하는 거 아, 예. 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좋아 다이아몬드 이런 거 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요? 네. 예쁘잖아요. 난 그런 거 물어보는 남자 더 싫더라. 아, 뭐, 홈피스 좋아하세요? 이런 거.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남자도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꺼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래서, 과연 그이가 나를 진짜로 사랑했었나? 사랑하는가?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집에서 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쉽게? 이게 가정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요? 다이아몬드가 땅 광물이 다이아몬드를 못 깨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다이아몬드를 부딪혀봐서 깨지면 진짜 네. 다이아몬드. 그럼 집에서 그걸 안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다이아몬드를 사오나? 이거 시험하려고 하나 더 사요? 정답은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 콜라? 네. 전에 만났던 네. 우리 여자친구가 그 주얼리를 공부하러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와. 일본 갔을 시절 오늘은 뭐를 배웠니? 어? 오늘은 그 뭐 뭐를 해봤니? 아. 이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아, 미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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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밥 먹었어요. 네. 콜라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사실 망치로 깨볼 수도 없고 안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남한테 받을 소중한 건데 그럼요. 진짜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걸 콜라에다 넣어놓고 네. 자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게 약간 부식이 안 되고 변하지 않으면 그게 다이아몬드래요. 부식되면? 네? 가짜는 그게 변한대요, 이렇게 색깔이. 신기하다. 네. 그러면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이것만 2초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데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예. 열쇠로 달리는 거. 예. 그거 하면 돼. 그걸 붙여보면? 아니, 영화도 안 봤어요. 왜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박물관이나 은행에 이렇게 막 레이저로 막 돼 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중간에 놔두면 그게 서로 반사시켜갖고 딴 데 도망가고 그러잖아. 네. 그렇다고. 그걸 레이저를 붙여놨을 때. 리모컨. 어? 리모컨 누를 때 레이저 나가잖아요. 오! 그걸. 야, 난 리모. 리모컨 그 빨간 레이저 나가는 그 구멍에다가 이걸. 가면 이제 굴절이. 저희 잡아왔습니다. 리모컨에서 레이저 하나 가네요. 제 생각에는 네. 다이아몬드라는 게 빛이 있는데 그 유리하고 다이아몬드가 성질이 틀리니까 빛의 뭐 굴절이라든지 빛의 예. 뭐 색깔이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거울을 비춰보면 그 빛을 나가는 게 틀리게 보이지 않을까. 아, 거울! 네모 하나면 네. 네모 하나면 가짜 다이아몬드도 금방 들통난다. 펜 하나면 가짜 다이아몬드도 금방 들통난다. 수많은 보석 중에 그 아름다움과 희소성으로 인정받